자, 복수수와 2차 방정식 유형 확인 9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한 우리가 이제 허수의 계산 문제이죠. 자, 이 계산 문제를 하기 전에 잠깐 우리 뭐 하나 복습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들,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자, 이거를 계산을 하면 루트 AB가 된다. 자, 이건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이다. 어때요? 자, 이거 옳지 않은 이야기죠. 예를 들어,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같은 경우는 그래도 루트 2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루트, 요거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자, 얘는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3 해서 루트 마이너스 6 하면 얘는 루트 6 마이너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만약에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얘는 루트 2 곱, 루트 마이너스 2와 루트 마이너스 3을 곱한다는 의미는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죠. 자, 루트 2i와 루트 3i를 곱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하면 루트 1이 될 것이고 i와 i를 곱하면 i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근호 안에가 둘다다 음수일 경우에는 근호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앞에 마이너스 기호가 붙고 마이너스가 붙고 그대로 마이너스 2와 근호 안에서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6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이제 우리가 주어진 9번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즐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정리할게요. 첫 번째, 2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1. 자, 얘는 2 플러스 여러분들 루트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i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루트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것은 2i죠. 얘는 3i예요. 2i와 3i를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얘는 4 플러스. 얘가, 자, 일단 한번 써볼게요. 자, 얘는 루트 4i예요. 자, 루트 4가 얼마예요? 2죠. 따라서 얘는 2i가 될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자, 루트 마이너스 16이다라고 하는 것은 루트 16i죠. 자, 루트 16이 얼마입니까? 루트 16은 4예요. 그래서 얘는 4i, 얘는 5i. 해서 얼마가 돼요? 4, 5는 20. 그래서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 선생님 아까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6 플러스 루트 9가 얼마죠? 루트 9는 3. 따라서 얘는 3i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얘는 6i. 자, 6i가 될 것이고, 얘는 7i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6, 7은 40이가 되겠다는 말이죠. 이렇게. 자, 얼핏 보면 분모가 전부 다 다를 것 같지만, 자, 여기 첫 번째 분모가 2 플러스 i죠. 자, 요 분수의 숫자를 잘 보면 2와 4와 20 이거 전부 무엇을 약분이 되나요? 이거 2로 약분이 되죠. 2로 약분이 되면 분모는 2 플러스 i 이렇게 똑같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 6, 42 이거 전부 얼마로 약분이 돼요? 3으로 약분이 가능하죠. 그러면 얘도 2 플러스 i에서 결국은 공통 분모는 2 플러스 i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한꺼번에 묶을게요. 그러면 얘는 2 플러스 i분의 6. 이거 전부 다 2로 약분을 하게 되면 플러스 2 플러스 i분의 2로 약분하니까 10. 그 다음에 플러스 이번에 3으로 약분을 하게 되면 3, 2는 6, 3, 2는 3. 3으로 약분하면 3, 2는 3, 3, 4, 11.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공통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공통 분모는 2 플러스 i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6이랑 14랑 더하면 20. 20에다 10을 더하니까 3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분자 분모에 똑같이 켤레 복소수를 한번 곱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2 플러스 i 곱하기 2 마이너스 i가 될 것이고, 자, 30 곱하기 켤레 복소수 2 마이너스 i를 곱하세요. 자, 잠깐 암산해 봅시다. 이거 분모 계산, 부호 조심해서. 앞에 것끼리 곱하면 2는 4. 뒤에 것끼리 곱하면 플러스 1 해서 이 분모의 값이 얼마예요? 5예요. 자, 분모의 값이 오니까 5하고 30하고 약분을 하면 6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 곱하기 2 마이너스 i. 그러면 결과 마이너스 12 플러스 6 i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자, 마이너스 12 플러스 6 i가 어디에 있나요? 답은 2번이에요.